고리찌를 사용해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구멍찌와 비교하여 고리찌가 가진 세 가지 장점과 캐스팅 시 엉킴이 잦은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리찌가 채비 내림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구멍찌 0.5와 고리찌 0.5가 있습니다. 찌가 착수 후에 채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장면은 원줄이 각각의 찌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구멍찌를 보시면 원줄이 90도로 꺾여서 찌의 중심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리찌는 찌 중심이 아니라 원줄이 찌 홀더를 통과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원줄이 통과하네요. 구멍찌를 통과하는 원줄보다 마찰이 훨씬 더 적습니다. 원줄이 구멍찌를 통과해야 한다면 40mm 길이의 3mm 지름 파이프를 통과해야 합니다. 긴 파이프를 마찰이 걸리면서 통과하게 되겠죠. 고리찌 경우는 원줄이 10mm라는 짧은 구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찰도 적은데 통과 구간도 짧으니 줄 빠짐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0.5의 구멍찌와 고리찌의 채빌 정렬 과정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약 10m 정도의 수심에서 테스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테스트 장면처럼 고리찌의 채비 정렬이 구멍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바람이 불면은 원줄이 바람에 날리게 되고 채비 정렬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리찌가 더 유리할까요? 네, 고리찌가 단연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찌 중에 어느 찌의 원줄이 수면 밖으로 더 드러났을까요? 네, 구멍찌의 원줄이 더 수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줄이 파이프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원줄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채비 내림에 간섭이 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리찌보다는 구멍찌의 채비 정렬 시간이 더 길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리찌는 채비 내림이 좋기 때문에 구멍찌보다 한 호수 또는 두 호수 더 낮은 저부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저부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상어의 이물감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저부력찌를 사용하게 되면 찌의 예민성이 높아져서 입질 시에도 높은 부력의 호수보다 더 시원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리찌와 구멍찌 채비 교환 시간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구멍찌에 오동목 수중찌를 쓰지만 조건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막대추를 이용하였습니다. B에서 0.5로 채비를 교체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분 42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고리찌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B에서 0.5로 교환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리찌 호수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봅시다. B에서 0.5로 변경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구멍찌와 비교할 때 1분 이상이 절약되었습니다. 1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낚시를 하시면서 찌를 보통 몇 번 정도 교체하시나요? 그날 낚시 환경이 시종일관 같았다면 거의 교체하지 않고 쓸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 환경에서는 변화 요소들이 참 많죠. 조류, 바람, 수심, 대상어의 예민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번에서 좀 많게는 5번 정도까지 채비를 변화시켜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채비를 바꾸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구멍질을 교체할 때 드는 시간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타이밍 때에 몇 분의 시간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죠. 꼭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비 교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번거로워서 그냥 채비를 교체하려고 했다가도 쓰던 찌를 계속 쓰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낚시를 계속해도 물어줄 고기는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성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게 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낚시에서 밤낚시로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리찌에는 보통 케미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로 케미를 꽂아서 밤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장점이죠. 해질녘 타이밍에 전자찌로 따로 교체할 필요 없이 고리찌를 사용한다면 고리찌가 가진 장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간도 아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 극복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구멍찌보다는 엉킴이 생기기 쉬운 구조 같습니다. 하지만 수중찌 대신에 막대추를 쓰면 어떨까요? 만약 막대추가 조류를 타는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조수고무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조류 타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리찌 매니아이시라면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또 다른 좋은 장점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